네,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대입 전형을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이 이 고른 기회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과를 옮기는, 그러니까 전과를 제안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 입학 전형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기획균형 선발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로 기획균형 선발을 선발할 경우에는 이제 그 학과 모집정원 몇 프로를 선발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전과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다른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기자 전형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묶어 농어촌이나 기획균형 전형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겐 전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전형인 만큼 이미 한번 혜택을 받았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특별전형을 해서 들어온 학생들은 들어올 때 이미 그런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배려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제한하고 있어요. 전과 제도는 적성을 뒤늦게 찾은 학생들이 진로를 재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때문에 대학들은 입학 전형에 상관없이 기회를 열어두는 게 보통입니다. 어떤 전형으로 들어왔든 간에 들어왔으면 전과를 뭐 그냥 손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시험을 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이유로 전과를 가로막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더군다나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되고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이나 환경적 차이로 동일한 출발선에 서지 못한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하는 제도. 고른 기회 전형을 시혜적 관점에서 보는 일부 대학의 시선이 소외된 학생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최혜연입니다.